네, 여기는 채광이 아주 좋네요. 여기 방은 원래 가격보다 지금 5만 원이 다운됐습니다. 원래 가격은 500에 40만 원인데, 500에 지금 35만 원으로 5만 원 다운했습니다. 지금 월세는 조금씩, 전세는 가격이 많이 많이 오르고요. 월세는 조금씩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, 오히려 무리하게 뭐 이율이 좀2% 중후반대다 하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보다 오히려 월세가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. 월세가 많이 다운됐습니다.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여기 보면 오늘 날씨도 좋고 채광이 좋죠? 그렇다고 여기가 건물 뻥 뚫려 있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뻥 뚫려 있진 않지만 앞에 건물이 한층 높습니다. 한층. 한층 정도 높아도 채광은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아주 밝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방 평수가 한 4평, 4.5평? 2m 65 정도 되네요. 2m 65에 3m 85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화장실 부분까지 다 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4.5평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500에 35에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창문도 있네요. 그래서 500에 원래 요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뭐 빨리 보면은 다행인데요. 늦게 보고 몇달 뒤에 보고 요 방이 계약되면 다른 방은 한 5만 원씩 더 비싸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는 500에 35에 거의 엄청 상위급입니다. 물론 신축급은 아니에요. 신축급은 아닙니다. 신축급은 아니지만 연식이 그래도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고 500에 35만 원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편입니다. 한 500에 한 40은 돼야 40으로도 괜찮은 편인데 이 정도면 500에 40으로도 괜찮은 편인데 500에 35에 관리비 9만 원이면 아주 좋습니다. 일단 물 수압은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뭐물 수압은 이 정도 될것 같고 채광도 좋고 아주 강추할 만한 방입니다. 여기까지.